2000년에서부터 2015년 사이,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이 세계에서 27개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아주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7나라 중에는 케냐, 러시아, 타일랜드, 터키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독재주의 국가에서 또더 독재가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반정부 운동하는 모든 행동도 방지를 하지만은 또 인터넷을 최근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반정부 운동하는 것도 아주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매력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불법 정치 자금이 돌아다니고 또 이익 단체들이 라비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법률 제정이 그렇게 잘 되어 가지도 않고 국제 정책 같은 데서 당파 싸움이 심하고 또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정부가 폐쇄되는 일도 생기고 이렇게 돼 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비꼬아서 하는 말이 나쁘게 하는 말이 미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독재주의를 하면서도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흉보는 것입니다. 또 이란의 전 대통령 아마디네제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의 선거는 자본가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다 보면은 낙관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나이지리아가 2015년 5월 달에 독재 정체에서 민주 정체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 스리랑카가 2015년 1월 달에 독재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투니시아가 이게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 투니시아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얀마가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 비관적인 면도 많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일 값이 떨어지니까, 가스 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러시아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또 모든 산유국들이 경제 성장이 어렵게 돼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열성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온 세계를 다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열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3년에 퓨 연구기관의 퓨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사람들의 80%가 국제 문제보다도 국내 문제를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견이 돌아갔습니다. 국제 지금 미국이 우리 자신도 살기가 힘든데 왜 우리가 외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또 미국 사람들의 18%가 민주주의의 미국 인구 중에서 18%만이 민주주의를 세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민주주의의 전도사로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미국 인구 중에서 1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셔널 인다우먼트 오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상당히 돈이 많은 재단인데, 여기에서 외국에 있는 여러 민주주의를 진흥시킨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2009년도 예산이 115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억 1,500만 불이었는데, 그것이 2016년 내는 170 million dollars, 1억 7천만 불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예산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적인 현상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침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세계화 예산 미국 전체를 보면은 400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4억만 불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대한 원조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주의 국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온 세계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폭력 행사가 적습니다. 또
인권보호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평화주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 경제가 잘 진전이 되어서 경제가 좋아집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아주 높아집니다. 또 신생아와 산모들의 사망률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러나 독재 국가는 항상 불안합니다. 독재 국가치고 그렇게 평안한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독재 국가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지식층이 많이 생깁니다. 독재국가 안에 부유층이 많이 생기고 지식층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부유한 지식층들이 다른 소리를 합니다. 독재 정치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가 실패를 하면은 이거는 더큰 일입니다. 독재 정치가 실패를 하면은 경제가 형편없이 되고 민생 문제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독재 국가에 되면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세계화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은 참 좋은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력만 하면은 이 세계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가 되어서 평화스러운 세계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평론가들이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들을 보면은 첫째는 독재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 독재자든지 독재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2015년 7월 달에 오바마가 에티오피아에 방문을 했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민주적으로 선출된 에티오피아 국가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몇달 전에 불법 선거를 해서 선출된 정부입니다. 물론 오바마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거 됐지만은 오바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그렇게 좀 좋게 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안 됐냐고 할것 같으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독재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묵인을 해 주나 보다 생각하고 더 독재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평론가들은 오바마가 하는 그러한 일을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재정 보조를 해줘야 된다. 미국 자체 살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아주 고생스럽게 전투를 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미얀마라든지 투니시아라든지 투니시아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민주 정치를 해나가니까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후원을 해줘야 된다. 유크레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크레인 같은 나라 이런 데는 전부 후원을 해줘야 된다. 사실상 미국이 또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니시아에 대한 원조가 2015년에는 6,100만 불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1억 4,200만 불을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크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는 8,800만 불이었는데 최근에는 6억 5,900만 불로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자체도 어렵지만은 이 정도는 할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 그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웃에 있는 민주주의 나라 이웃에 있는 민주주 나라는 민주주의가 되기 쉽고 또 독재주의 국가 이웃에 있는 국가는 독재주의가 되기 쉽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잘 보면서 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좋은 예인데, 남한은 공산주의 국가와 바로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옆에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남한을 잘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남한은 공산주의가 되기가 아주 쉬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한 남한과 같은 나라를 잘 후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패를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부패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부패가 생기는 것을 물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미국의 힘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랩토크래시 에셋 리커버리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할지면은 도둑 정치, 크랩토크래시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정치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을 하는 정치의 에셋, 그 재산을 리커버리, 다시 리커버리 다시 해내는 그런 이니시아티브. 이것은 2010년에 시작이 됐는데 부패한 독재자들의 재산을 압류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 국가안보부, 또 FBI에 있는 수사관들과 변호사들이 연합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명의 외국의 고위관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건을 25개의 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고위 인사들, 부패 인사들이 재산 도피를 했는 것을 그것을 전부 압수를 했는데, 그 압수한 재산이 얼마냐고 할 때면은 15억 불을 15억 불의 부정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운동을 더 철저히 해서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부패 정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공관들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외국 외교 공관은 이건 치외법 지대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큐바에 The Ladies in White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남편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징역을 사는 이 사람들의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여성 단체입니다. 이 여성 단체들을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들이 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89년의 중국의 티엔만 스퀘어 사건 때 중국의 과학자 휑 리지를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외교 공관들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할수 있는 최소한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선거 재정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거 때그 선거 자금 부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제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미국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의 전도자로서 얼마든지 해나갈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